동정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. 동정춘이고 원문입니다. 흔살한대를 해서 하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흔살한대를 가르네요 이렇게 해서 번역문이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1. 흰쌀 한 대를 가루내어 구멍떡 세 개를 만들어 물 한 사발에 삶아 식힌다. 2. 누룩가루 한 대를 고루 섞어 떡 삶은 물 채 항아리에 담는다. 덧술입니다. 1. 봉한 지 4일 후에 찹쌀 한 마를 쪄 식혀서 1과 한대 버무려 독에 넣는다. 2. 익거든 주조에 올린다. 짠물과 쇠 그릇은 크게 피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와 및 도구는 주조, 독입니다. 동정춘,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동정춘 만드는 방법, 정통식품명이고요. 원문은 동정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네,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 1. 백미 한 대를 가루내어 구멍떡 3개를 만든다. 2. 물한 사발에 구멍떡을 삶아시킨다. 3. 삶은 구멍떡에 누룩가루 한 대를 섞어 떡 삶은 물과 함께 항아리 담는다. 4. 항아리 주둥이를 단단히 밀봉한다. 덧술 빚기입니다. 1. 4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식힌다. 2. 찐 찹쌀에 앞서 빚은 밑술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3. 발효되면 주자에 올려 걸른다. 날물이나 새로 만든 그릇에 닿지 않게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 주자가 되겠습니다.